쌀 풀어주는 여자 썰녀. 안녕하세요, 썰녀입니다. 가상세계는 종종 현실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이들은 인터넷 안에서 그들만의 또 다른 세상을 만들기도 하죠. 폴란드 출신의 13살 에밀리카는 두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는 가정과 학교이며 또 한 세계는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컴퓨터 게임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샌드박스 형식의 비디오 게임입니다. 모든 것이 네모난 블럭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생존과 모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도 높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한 달에 활동하는 평균 유저 수가 1억 1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인기 게임 중 하나이죠. 그녀는 이 가상 게임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밧줄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부모님과 그녀의 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딸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녁에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딸은 잘 자요 엄마 라고 말하고 다음날 가장 좋아하는 라즈베리 케이크를 구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부모님은 사는 게 바빠서 딸의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에밀리카가 최근 하루 종일 보낸 컴퓨터 게임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녀를 조작한 것이라고 의심했죠. 그리고 에밀리카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나간 후 10대 소녀 두 명이 기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내밉니다. 이것은 바로 에밀리카가 죽기 전 만든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게임에서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생년월일로 가상 무덤을 만들었고 유서로 보이는 편지도 발견됐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믿기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나는 외롭고 친구도 없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 처음에 그 무덤과 편지를 발견한 친구들은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에밀리카는 정말로 무덤을 만든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에밀리카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밀리카와 이 친구들은 서로를 보진 못했지만 몇 년 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을 통해 서로 소통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 게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이나 농담처럼 보였던 것이 잔인한 현실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들은 그녀의 진짜 무덤을 찾았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 딸을 데리고 전문가에게 찾아갔을 텐데, 그녀의 어머니는 호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에밀리카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에서 어린이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지시를 해서 미성년자들이 자해 또는 자살로 이끈 인터넷 게임 사례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에게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레코딩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빠이. 아.